네, 안녕하세요. 김용욱입니다. 애저 피셜. 자, 이번 시간에는 활용편입니다. 자, 애저 피셜.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애저 랩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애저 랩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것을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렸죠. 자, 이번에는 사례 위주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부산에 있는 모 대학입니다. 자, 이 사례는 코로나 때문에 재택이 요즘에 굉장히 많잖아요. 재택에 있어도 실습은 계속돼야 된다. 바로 이런 모토로 시작이 된 겁니다. 바로 실습실 자체를 바로 클라우드에 올려서 어디에서든지 바로 똑같은 환경에서 실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건데요. 자, 이러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학생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선생님이 보이는 그 환경에서 똑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똑같은 자료에 똑같은 툴을 우리는 한꺼번에 사용을 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집체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사용자 관리, 그리고 등록된 사용자만 사용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바로 자동으로 꺼진다든지, 실습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켜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한꺼번에 지원이 돼야 바로 적당한 비용으로, 그리고 최대한 이 실습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너무 오래 사용을 하거나 하면 비용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별로 사용 시간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사용자의 단말기가 어떤 거라도 상관없이 다양하게 RDP만 지원하면 바로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장점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요즘에 RDP를 이용해서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는 뭐 PC뿐만 아니라 뭐 맥, 그리고 아이패드, 심지어는 라즈베리파이와 같은 굉장히 작은 디바이스에서도 바로 접속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집에서 접속을 해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고요. 코로나 사태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애저 랩 서비스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 고등학교 사례인데요. 자, 그냥 고등학교는 아니고 IT 환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고등학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IT 실습장 같은 경우에는 뭐 윈도우즈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리눅스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PC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그때그때 부팅을 한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또 리눅스 같은 데서 학생들이 슈퍼 유저의 권한으로 잘못 명령을 내리거나 하면 시스템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리눅스 실습에 바로 애저 랩 서비스를 사용을 했던 사례입니다. 자, 이제 마음대로 필요한 명령을 충분히 내리고, 그리고 충분히 실습해보면서 리눅스의 아랫단까지 하나씩 실습을 해볼 수가 있어서 아주 좋은 학습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집단이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통계에 사용하는 SPSS와 같은 소프트웨어들입니다. 자, 이런 소프트웨어를 한꺼번에 배포하고 또 한꺼번에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적인 공수나 아니면 또 라이센스 관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걸 역시 애저 랩 서비스에 올려서 관리를 했더니 굉장히 편리하더라는 얘기죠.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학습에 필요한 자료들까지 한꺼번에 배포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똑같은 데서 똑같은 문서를 열고, 그리고 한꺼번에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특별한 뭐 통계용 소프트웨어가 깔려있는 가상 머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소프트웨어를 또 넣어서 또 가상 머신을 만든다면 실습장은 하나이지만 여러 개의 실습장이 있는 것처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전에 있는 모 대학교 사례인데요. 대전에 있는 모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치기 위한 용도로 바로 애저 랩 서비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시험 점수, 그리고 시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함부로 유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상 머신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문제와 그리고 실습 내용들을 집어넣고 바로 시험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점수를 매기고 바로 채점을 하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온라인상에서도 한꺼번에 랩을 오픈하고 랩을 활용하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면서도,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공정한 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자, 이번에는 모 초등학교 사례입니다. 자, 초등학교에서도 코딩 교육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초등학교 실습장, 뭐 굉장히 그 좋은 데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많이 제공이 되겠지만, 또 일부 학교들은 굉장히 낙후된 전산실에
어떤 사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인크래프트는 3D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돌릴 때 최소한의 사양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마인크래프트 코딩 교육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Azure 앱 서비스를 사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최소한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RDP를 이용을 해서 바로 가상 머신에 붙어서 모두 다 동일한 환경에서 빠르게 실습을 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아주 높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이때까지는 제가 뭐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의 사례는 직접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소개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을 모시고 그 얘기를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 정보보호과에서 컴퓨터 보안 관련된 과목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는 IT 관련된 특성화 고등학교고, 지금 현재 정보보호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과, 그 다음에 IT 경영과, 그리고 콘텐츠 디자인과, 이렇게 네 가지 학과가 있고, 또 이 학과들에 있는 학생들 수준이 상당히 우수해서 보면 상당히 자율적으로 수업도 잘하고 상당히 특색 있는 학교입니다. 애저 앱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수업을 하는 게 선생님들마다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쓰다 보니까 그 컴퓨터실에 이제 복구 장치 같은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컴퓨터를 껐다 켜면 이제 다시 리셋이 되고 이제 그러는 상황이라서 이제 다른 선생님은 뭐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서 프로그래밍 수업을 하고 또 어떤 선생님은 뭐 이제 리눅스 수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실에서 이제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는 뭐 이제 충돌이 일어나거나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우연하게 이제 이 애저 앱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지 않겠느냐라는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정보보호 수업에서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상 컴퓨터를 하나씩 만들어주고 리눅스 같은 거를 돌리는 이런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 맨 처음에 요거를 도입하려고 했을 때 좀 이제 걱정을 했었던 게 이게 가상화 서비스인데 이게 로컬 머신처럼 제대로 좀 빠르게 동작을 할까 하는 것도 사실은 좀 걱정이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속도도 매우 빨랐었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진짜 자기가 지금 앞에 내가 컴퓨터 놓고 쓰는 것만큼 빠르다. 예, 지연 없이 잘 동작하더라 하는 부분에서 학생들도 상당히 만족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이 설치할 때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이렇게 코로나 이런 환경이어서 학생들이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 집에 있는 컴퓨터 환경이 어떤지도 다 알 수도 없고 뭐 이 학생들 에러 메시지가 나온다고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돼요 이렇게밖에 얘기를 표현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동일한 환경으로 주고 수업을 하니까는 이후에 수업 진행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도 이미 학생들한테 필요한 패키지나 이런 것들은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딱 수업만 집중할 수가 있게 돼서 그런 부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이제 한 컴퓨터실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을 사용을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제 수업은 이제 각자 집에서 진행을 했지만 이제 평가 같은 경우는 또 어쩔 수 없이 학교에 와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집에서 했었던 것과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렇게 장소를 옮기면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동일한 환경을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런 가상 환경이 가지는 장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런 그 원격 수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앞으로도 계속 뭐 몇 년 빠르게 이게 종식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의 거점 학교에 여러 학교 학생들이 수업도 앞으로는 저는 계속 가능하면 이렇게 그냥 원격 수업으로 진행을 해버리고 싶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들도 때로는 뭐 수업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집에서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수업을 받더라도 동일한 환경에서 아무래도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수업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 애저 앱 서비스를 좀 활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자, 이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들어서 앞으로도 좀 더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드리는 애저피셜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좋은 분들이 또 좋은 내용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